선생님 아침에 연락와가지고 빨리 지금 세팅을 좀 해달라고 저 오자마자 이거부터 하고 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앨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핫셀블라드 X2D 바디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핫셀블라드 X2D 바디와 이 신형 렌즈 55XD 렌즈는 상당히 오랫동안 기다린 뒤에 이제 지난주에 받게 되었는데요. 아침에 연락와가지고 빨리 지금 세팅을 좀 해달라고 해서 저 오자마자 이거부터 하고 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이 라이카 때문에 사실 기다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아, 이 녀석 기다릴 때 참 빨리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장비에 대한 기다림이라는 게 이게 언제나 그렇지만 늘 쉽지는 않네요. 이 얘기를 하기 전에 간단히 이 사진집을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진집은 이 영화의 어떤 세트장에서 벌어지는 그런 약간 비하인드 컷을 모은 그런 사진집들인데요. 흑백 사진과 컬러 사진이 골고루 들어있는 그런 굉장히 흥미로운 사진집입니다. 저작권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지 외에 소개 내용물을 보여드리기는 어렵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종종 이런 사진집을 통해서 어떤 사진에 대한 영감을 얻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근래에 나온 뭐 좋은 작가들 사진집도 굉장히 많긴 하지만 이런 굉장히 클래식한 사진들을 보면은 당시에는 이제 필름 카메라로 밖에는 촬영을 하지 못하던 시대였을 텐데요. 또 새로운 영감이 불끈불끈 떠오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다시 핫셀블라드 X2D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카메라의 장점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큰 거는 AF가 기존의 핫셀블라드 시리즈 대비 굉장히 빨라졌다는 겁니다. 기존의 핫셀블라드 같은 경우는 X1D, 그 다음 907X까지 제가 사용을 해봤는데 물론 이제 빌려서 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제 장비로 사용해 본 건 아니지만 여러 차례 빌려서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요. 그럴 때마다 느꼈던 거는 제가 라이카 M10이나 또는 라이카 MP 이런 필카들을 가지고 스트릿 사진을 찍을 때는 굉장히 빠르게 초점을 맞추더라도 존 포커스가 아니라 초점을 맞추더라도 굉장히 빠르게 대응을 했었던 데 반해서 핫셀로 그렇게 찍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판단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핫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스튜디오가 있을 때 여러 가지 그 장비를 랩탑에 테더링해서 사용하는 목적이라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이 녀석 같은 경우에 그런 이제 편견을 깬 첫 번째 카메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얘는 AF가 진짜 뭐 소니나 아니면 라이카 중에서도 SL2S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SL2 뭐 Q2 이런 바디처럼 빠르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핫셀이라는 점을 핫셀의 전작 제품들과 비교를 했을 때는 거의 광속이라고 느껴질 만큼 상당히 AF가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촬영할 수가 있고요. 후면의 LCD가 상당히 큽니다.
이 LCD가 상당히 큰데요. 그래서 시원하게 뒤에 LCD를 보면서 촬영하기도 편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플립 스크린을 사용하면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이렇게 웨이스트 핫셀의 전통적인 방식인 웨이스트 레벨에서 사진을 찍기도 굉장히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저는 시원한 뷰파인더에 이 손으로 네, 손으로 이렇게 해서 포커스 포인트를 마음대로 이동하면서 찍을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포커스 포인트를 이 전체 영역으로 할 수도 있는데요. 전체 영역을 뭐 사진 뷰파인더를 막 이렇게 보고 찍으면서 얼굴이나 볼이 막 터치하면 AF가 막 이동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요 네 개의 모서리 중에 하나를 뷰파인더, 그러니까 AF를 움직이는 터치포인트로 삼을 수가 있는데, 저는 이쪽을, 그런 그 터치포인트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사진을 찍을 때 뒤에 엄지로 이렇게 해서 이제 뷰파인더를 보면서, AF를 움직이기도 상당히 편리하고요. 새로 촬영을 할 때도 똑같이 엄지로 이 끝부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AF를 이동하면서 촬영하기 상당히 편리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그 편의사항이 마음에 들었고요. 이게 또 화소가 크다 보니까 저장 공간이 조금 상당히 스트레스 받을 수가 있는데요. 또는 SD카드에 저장하다가 SD카드가 읽고 쓰는 속도 때문에 얘를 막 촬영할 때 따라오지 못할 그런 우려도 좀 있었는데, 이 핫셀 X2D 내부에 built-in SSD 드라이버가 들어있습니다. 이 녀석의 저장 공간이 시원하게 뭐 100기가도 아니고 몇백 기가도 아니고 1TB가 들어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실컷 원하는 대로 사진을 찍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쪽에 그 USB-C 타입으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USB-C 타입의 케이블을 가지고 충전을 하는 것도 편리하고요. 또는 얘 자체를 컴퓨터에 테더링해서 테더링 촬영을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X2D는 편의사항이 상당히 좋아진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좋은 거는 핫셀블라드의 그 고유한 그런 색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찍은 사진들을 쭉 보시면 제가 이 색은 눈에 진짜 미약하게 보였던 색인데 후보정으로 이런 색들을 내가 다 끌어올릴 수가 있었다니 라고 감탄한 그런 사진들인데요. 실제 없는 색을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눈으로 굉장히 미약하게 보였던 색들을 이렇게 그 시원하게 정말 색의 왜곡도 없고 그리고 그라데이션 표현도 엄청 부드럽게 보정을 할 수 있었다는데 저는 상당히 큰 핫셀블라드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얘를 라이카나 여러 가지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카메라들이 무척 많은데요. 얘를 구매하기 잘했다. 그냥 단순히 호기심에서 구매한 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55XCD 렌즈는 공교롭게도 제가 뭐 알고 산 건 아닌데요. 이게 환산 풀프레임 기준으로 40mm 정도 화각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50mm 화각에 가까워서 제가 구매를 했는데요. 알고 봤더니 신형 렌즈 중에서 가장 설계가 잘 되고 사람들이 가장 만족하는 카메라 핫셀 렌즈 중에 하나라고 하더군요. 그런 것처럼 실제 제가 아포크론과 그 다음에 그 라이카 M11 그 조합으로 찍은 사진과 물론 판형의 차이는 있지만 이 핫셀의 55XD 렌즈로 찍은 사진의 차이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사실 그 둘의 조합은 이 핫셀과 55XD 렌즈의 조합 대비 렌즈의 가격도 거의 뭐 좀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1점 몇 배긴 하지만 바디의 가격도 상당히 그 이제 라이카가 더 앞서기 시작했는데요. 더 비싸졌죠. 그런 조합을 비교를 했을 때 라이카 대비 결과물의 느낌이 뒤지지 않는다. 판형을 무시하고 뒤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을 때 이 렌즈 참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 중형 카메라 한번 궁금하지 않으셨는지요? 저 같은 경우에
중형 카메라라고 하면 그 하셀블라드의 503 CW 바디를 갖고 있는데요. 이 필름으로 만족하고 중형은 그냥 별도로 손을 대지 않으려고 했는데 결국 신형 바디에 이 X2D를 보자마자 홀딱 반해서 구매 결정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녀석을 구매 결정하고 나서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림이 있었죠. 하지만 충분히 기다린 보람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X2D에 대해서 리뷰할 기회가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인물 사진이라든지 또 색이 컬러를 팝하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사진들을 모아서 한번 색에 대해서 비교하는 그런 영상도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하셀블라드 X2D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